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 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.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.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, 문화예술품, 작품 아니면 학계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.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, 저게 미워서 그렇겠어? 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,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.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.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